안녕하십니까. 주식도 가정의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2차 전지, 이제 대표적인 소재 기업으로 탈바꿈한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최대 저점이 나왔는데 악재와 호재가 겹쳐 있다 보니까 최대 저점이 만들어지는 변곡점일지 아닐지 한번 진단해 보고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흐름에 따라 가지고 매일같이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영상을 꾸준히 보셔야지. 자, 꾸준히 보셔야지. 자, 캔들이 만들어진 이유와 이평선, 이동평균선의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패턴을 읽어야지 악재냐, 호재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의 영상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영상들, 포스코 홀딩스의 영상만 보지 마시고요. 셀트리온과 삼성중공업, 제약바이오와 조선업종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정 원장과 함께 편안하게, 자, 정 원장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현재 변곡점을 만들고 있는 호재와 악재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이슈 말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포스코 홀딩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매일같이 영상 올릴 테니까요. 이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도 꾸준히 같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정 요청을 통해 가지고 포스코 퓨처엠의 대답 없는 포스코 홀딩스 악재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은 아직까지 2조 6천억가량의 투자가 남아있죠. 자, 전기차 캐즘을 통해가지고 재무제표에 악화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알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포스코 퓨처엠의 유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반등이 나와도 그렇게 땡기지 않는 상황이다. 오히려 더 패시브 자금 전체 적인 수급의 영향, 그 수급의 영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 물량이 오히려 더 최대 저점을 만들어지고 있는 단기 트레이딩 물량, LG 에너지 솔루션과 바스켓 들어가 있는 포스코 홀딩스의 패시브 자금으로 인한 수급 논리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초에 140달러를 달리던 철강석 가격이 9월 90달러로 36% 뚝 떨어짐으로써 악재 영향을 좀 받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산 저가 후판 영향, 후판 유입으로 인한 철강석 가격 하락이 수익성 악화로 미쳐지고 있는데 이 악화의 영향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고요. 오히려 더 올해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진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지금, 중국 증시 상해 종합이 연일 하락하고 있는 영향 중에서도 경기 둔화뿐만 아니라 과잉 공급으로 인한 중국의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아직까지 상존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밀어내기 수출로, 밀어내기 물량으로 인해가지고 철강석 가격이 추가적인 하락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일로로 악재 영향을 또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아연 공급원 고려아연이 24만 톤으로 전체 물량의 56%, 그리고 영풍은 18만 톤, 37%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영풍과 MBK 측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하면서 아연 공급망의 우려로 인해 가지고 포스코 홀딩스의 악재 영향으로 시장에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 홀딩스의 호재와 변수가 뭐냐라고 보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의 요 근래 1조 8천억대의 양극재 공급 계약 수주가 현재 시장에서의 변곡점을 만들고 있는 또한 번의 이유 중에 하나고요. 하반기 후판가 협상 돌입을 통해 가지고 조선 철강 업계의 이 가격 협상에 있어 가지고 큰 변수가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중립적 입장을 좀 내비치고 있는데 오히려 더이 8월부터 기관과 외국인은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도 물량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 수급의 시속 게임으로 아직까지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반기 후판가 협상 돌입에 통해 가지고 결정을 내고 나서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패턴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시장의 우려와 반대로 최대 저점이라고 볼수 있는 이 짝꿍댕이 패턴은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21선, 61선 1차 돌파와 2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변곡점을 만들어냈다라는 말은 아직 하기는 좀 먼선 하지만 현재는 최대 저점을 만들어져 있고 현재 이동평균선의 1차 돌파, 2차 돌파, 21선, 61선의 돌파를 통해 가지고 박스권 진입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와 동일하게 예전처럼 화려하게 V자 급등을 나오기에는 아직 멀었고요. 아직 멀었고 최대 저점을 만들어주고 바닥권이라고 볼수 있는 하방 경직을 만들어줬다라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박스권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포스코 홀딩스의 추가적인 모멘텀을 매일같이 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를 최대 저점에서 매매화를 통해가지고 매매를 통해가지고 물타기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혼자 하지 마십시오. 장중 실시간 트레이딩 도움을 필요한 거죠. 여러분 무료입니다. 여러분 무료입니다. 5년 동안 유튜브 라이브를 하루도 안 쉬고 오전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무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2차전지, 조선, 바이오, 밸류까지 여러분들 주도주 종목을 매매하시거나 장중에 셀링 포인트를 찾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게 되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 저와 함께 시장의 셀링 포인트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연락 주시게 되면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타고 유튜브 라이브로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편안하게 오전장을 매매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2차전지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요? 내일 아침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8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